중종 칠록 12권 중종 5년 8월 1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1510년 명정덕 5년 이조에 전교하였다. 사람을 쓰는 것은 국가의 치란과 안위가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현자라면 위에서 뽑았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전조에 맡기니 정수한 자를 택하여 임용하라.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8월 10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유세침 등이 아뢰기를 사헌부는 기강을 유지하고 모든 관료를 구찰하는 곳인데 근간에 기강이 해이해졌습니다. 형조의 난관들이 회엄한 일과 같은 것은 이래 관련된 자가 다 공비로 연회를 마련하였다고 공사하였는데 또 서리를 주문한 것은 그들의 죄를 벗겨주고자 한 것입니다. 조정이 공비로 연회를 마련하는 폐해가 백성에게 미친다고 하기 때문에 법을 세워 금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상이 밝으신 거울이 밝게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의 속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 회음이 공비로 마련한 것이 명백한데도 모르는 채 숨겨 조율하고 법을 굽혀서 사정을 써서 천총을 기망하였으니 참컨대 이것으로 사연을 삼아 추구하소서. 또 한성부의 공사가 정원에 도착한 것을 정원이 입계하지 않아 승지 이세인은 성세정과 서로 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헌부가 이러한 일을 알면서 다시 죄를 개정하지 않았으니 참컨대 이것도 아울러 추고의 사연에 넣으소서. 성세정이 순서를 뛰어넘어 논의한 것은 스스로 해당하는 율이 있을 것이며 이세인 또한 재직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다 그대로 따르고 또 한성분의 관원을 추구하라고 명하였다. 관원이 또 유담령 강중진의 일과 훈계 높은 무신으로 방어사를 삼는 등의 일과 승지 성세정이 아래 지위에 있는 관원으로서 타방의 공사에 관여한 일은 마땅히 분석하여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네번 아뢰었으나 다 윤회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8월 10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유세침을 사헌부대사관으로 이사균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최숙생을 사관원 대사관으로 김관을 지비로 유운 유인귀를 장령으로 김우서 김규행을 지평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8월 1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8월 1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이어서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영사 유순정이 아뢰기를 경주 근처에 방어사를 두는 일은 대간의 아랫말이 매우 마땅하니 신도 또한 감히 항법으로 하자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조방장을 보내지 않으면 방어가 소홀하고 보놈에 또 패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계의 잔약하고 비폐함은 남쪽 지방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부터 얼음이 얼면 조방장 사인이 유방하고 얼음이 풀리면 돌아오곤 하여 비록 적변이 있더라도 상례의 일로 하였습니다. 지금도 무신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문신의 가판 자를 임명해 보내서 평상시에는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병고가 있으면 군사를 보내어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한다면 치민과 방어 두 가지에 다 편리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은 그것이 폐단 없기를 바라는 것이지 항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합당한 인물이 없다면 반드시 보내야 할 것도 없습니다. 황주는 평안도에 가까운 까닭에 황주 목사는 조방장을 겸하게 하고 장차 일이 있으면 무신으로 차송하소서. 전주 부윤 신주 경주 부윤 예충년과 같은 이는 다 무신인데 차견하였으니 문신은 치민을 잘하고 무신은 유독 치민을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잘못 다스린다면 관찰사가 스스로 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따로 조방장을 설치하면 폐해를 입음이 많을 것이라고 하여 대신이 헤아려서 말한 것이니 이것은 다만 한때의 권위의 계책일 뿐이다. 전조에서 백성을 잘 다스리며 장제가 있는 자를 골라서 임명하는 것이 가하다 하자 대선 유세침이 아뢰기를 외변이 거듭 닥치면 부윤 한 사람이 무엇을 능히 할수 있겠습니까? 또 법을 세움이 이미 오래되면 누가 그것을 권위로 설치한 것임을 알수 있겠습니까? 대신이 아랜 것을 감히 신이 그르다고 하지는 못하나
비록 입법하지 않더라도 전주가 마땅히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야 합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8월 11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연대를 들었다. 종부시첨장 이수가 아뢰기를 참컨대 중국의 예에 따라 양계와 하삼도에 어사를 두고 1주년이 되면 재임하게 하여 수령을 교찰하게 하소서. 그리고 도내 일은 오로지 감사와 어사에게 맡기고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따로 어사를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이조에 내리자 이조에서 회개하기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중국의 보정사에 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수의 말과 같이 한다면 한갓 사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장차 공돈의 배단이 많을 것입니다. 외방의 모든 일은 마땅히 모두 관찰사에게 맡겨두어야 하며 반드시 따로 세법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상의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8월 11일 갑오 네 번째 기사 간원이 유담령 강중진 성세정 등의 일과 조방장 등의 일을 아뢰니 답하기를 세정은 상관이 공사에 온당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데 대해 답한 것이니 무슨 죄가 있는가 주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거듭 아뢰기를 경주 근처의 수령은 외변이 커질 때까지는 문신, 무신으로 재능이 치민하기에 가합하고 직위가 재상에 있는 자를 임명해 보내도록 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5년 8월 11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사은사 서장관 송징이 돌아와서 아뢰었다. 신이 중국에 가서 건주의 사람으로 입궁 환자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였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 나라에서 동청녀를 죽였다는데 과연 그런가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청녀는 의를 삼아야 귀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후대하여 벼슬이 중추에 이르렀다가 병으로 인하여 죽었다. 그대가 들은 것은 잘못이다 하였으나 그 사람이 믿지 않고 말하기를 청녀는 나와 동조이다. 과연 죽였다면 내가 마땅히 보복하겠다 하였습니다. 중종실록 12권 중종5년 8월 1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유담년을 추문하고 강중진의 공을 고쳐서 기록하며 성세정의 죄를 끝까지 추문하기를 청하여 세입은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5년 8월 1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유담년 강중진의 일을 두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5년 8월 1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윤검이 만포첨사 고자겸의 첩정에 따라 장계하기를 금년 8월 5일 온화이의 피인 박살탐모 박아랑가 등이 와서 고하기를 화자온 우지개가 우리 위의 사람과 건주의 사람 등으로 더불어 조선에 도둑질하고자 하여 서로 의논하기를 금년은 가물이 매우 심하여서 강물이 지극히 얕으니 말을 타고 강을 건널 수 있다. 너희들이 조선의 도로를 잘 아니 먼저 가서 도둑질하기 좋은 곳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의 사람과 건주의 사람들이 사냥을 하고 삼을 캔다 칭탁하고 이달 초 9일에 떠나서 고자성 근처에 향해 갔습니다. 하기에 첨사가 묻기를 너희의 위 어느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나왔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떠나왔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위의 길 가리키는 사람은 틀림없이 초구일에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세히 물어봐서 과연 발병한다면 마땅히 아우 아랑가로 하여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와서 보고케 할 것이고 무사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청례의 일을 야인이 어찌 알겠는가? 필시 그 형제가 노술했을 것이다. 그저께 송증의 말이 그와 같았고 이제 또이 윤검의 장계가 왔으니 그들이 도둑질을 꾀한다는 것 또한 반드시 허언만은 아닐 것이니 삼공에게 수의하라 하였다.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청례는 귀한 사람 중에서 벼슬이 가장 높았고 유서를 받들고 저 땅에 돌아갔다. 온 뒤로는 저땅 사람들이 그의 사람됨을 다 알고 있으며 또성 밑의 야인으로 육지의 인민과 교통하는 자는 자질구레한 일도 또한 다 압니다. 그러니 청리의 일을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건두의 사람도 필시 이것으로 인하여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았다 해도 청년의 죄는 못 빼어 마땅한 것이니 저들이 어찌 이것을 가지고 명목을 삼아서 감히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송증의 서계에 조공 야인의 보복 운운한 말이 있고 변보도 왔으니 박살 탐목의 진고를 신상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랑가가 다시 보고하는 것을 기다려서 조정에서도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변장에게 유시하여 방비를 더욱 엄중하게 하고 일의 기틀에 따라 그때그때의 변에 대응하게 하소서 하고 유순정은 의논드리기를 육진 사람들이 성 밑의 야인들과 더불어 수양이라 일컬으면서 몰래 서로 통하고 있어 나라의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전파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진장이 비록 엄금한다 해도 일일이 다 금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온 것이 이미 오래이니 청내 일도 반드시 이 무리가 누설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박살 탐목의 고변이 과연 청내의 일로 인하여 보복을 꾀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무릇 야인의 보변을 다 믿을 수 없고 또한 믿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박살 탐목은 국경 가까이 살면서 이전에도 또한 여러 번 보변하여 잠옷 징험이 있었으니 이번의 고변도 심상한 것으로 생각하여 방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래 서쪽 변방에 오랫동안 성식이 없어 장졸들이 반드시 해이해졌을 것이니 만약 화로운이 온화 건주 두 위와 더불어 군사를 합세해 가지고 나온다면 그 기세를 버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여울 물이 얕은 곳이라야 말을 타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니 물이 얕은 곳을 미리 방수하게 하여 적기로 하여금 함부로 돌입할 수 없게 해야 하겠습니다. 상컨대 변장에게 유시하시어 엄중히 조치하게 하고 박살 탐목이 다시 보변하는 것을 기다려서 임기 응변하게 하소서. 비록 귀한 사람이라도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주벌해야 할 것이니 청내의 죽음을 건주 사람들이 들었다 한들 무슨 근심할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국사를 야인에게 누설한 것은 엄중히 단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변장으로 하여금 엄중 방어하게 하고 만약 야인과 교통한 형적을 알아내거든 추구하여 개문하게 해서 엄중히 징계하소서 하고 성의하는 의논드리기를 동청녀가 매년 말미를 얻어 북도의 오진 등의 곳에 가면 성 밑에 야인들이 다투어 선물을 증여하였는데 근래에는 이런 일이 없으니 저 사람들이 반드시 청내가 오지 않은 까닭을 의심하여 우리나라 변민에게 물을 때 변민 중에 이 일을 아는 자 누구인들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건주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비록 알았더라도 저 사람들도 또한 사람의 마음을 가졌으니 스스로가 죄가 있으면 당연히 형벌받는다는 사리를 알 것입니다. 어찌 감히 이것으로 주원을 삼아 보복하겠습니까? 다만 변보가 있으니 변장에게 유시하여 미리 방비하여 극력 조치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순정의 의논을 따랐다. 중종 7월 12권 중종 5년 8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간이 유담령 강중진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2권 중종 5년 8월 1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정광필이 아래기를 남쪽 지방에 일이 있다고 하여 내금이 등의 과반수가 유방하니 시비가 허술합니다. 청컨대 가내금이 50 내지 60인을 가설하게 하소서. 또 선정관은 다만 두 사람이 입직할 뿐인데 혹 표신 등의 일이 있을 때면 겸사복으로 대신하게 하니 매우 부당합니다. 두 사람을 더 입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궁정에 배치하는 군사가 과연 허술하니 예차 내금이를 가설하는 것이 좋겠다. 선정관은 무신도 아니니 반드시 무죄가 있고 말을 달릴 줄 알며 진법도 아는 사람이라여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혹 능하지 못한 자가 있으니 마땅히 정선해야 하겠다. 지난번에 그 재상의 자제가 선정관이 되는 것을 협파했으므로 다만 2인만이 입직하였으니 그 후에는 2인을 더 입직시키도록 하라 하자 거듭 아뢰기를 조정조에는 유방하는 정병은 계속 유방하고 번상하는 자는 계속 번상하였는데 뒤에 고쳐서 서로 최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윤순이 와서 개청한 대로는
다만 하도의 군사만을 계속 유방하게 하니 이 때문에 대열을 서로 옮겨서 치부가 분명치 않게 되어 번상병의 수를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 조종조의 전례에 따라 유방하는 자는 계속 유방만 하고 번상하는 자는 계속 번상만 하도록 하는 이 일을 조종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일 정강 때 입시하는 직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춘조실로 12권 정종원년 8월 14일 성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유담년 강중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파주는 처음에 패조 때 피폐하였고 중간에는 목사가 자주 바뀌는 데서 피폐하고 있으니 마땅히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약규는 나이가 70을 지났으니 늙어서 일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대전에 60세가 지난 자를 외임에 재수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겠습니까? 이것은 희조가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이니 마땅히 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이 인소는 전에 불사불 이실죄로 장 102, 3년에 해당한 것을 특히 감면하여 파면하였을 뿐이니 상은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못 되어서 또 서용하시니 어디에 죄를 징계하는 뜻이 있습니까? 갑사 유회철을 체포해 군공으로 당상관에 승진시킨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그 공이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당상이라도 부득이 하겠습니다만 조종조로부터 적첩의 분별이 지극히 엄중하여 스스로 관직의 한계가 있는데 어찌 법을 깨뜨리면서 당상에 승진시킬 수 있습니까? 은관의 취재에 공사를 몰래 기록한 사건에 장령 유운의 아비도 참여하였으므로 간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대관과 간관은 벼슬은 다르지만 일은 같은 것이니 만약 형추에 이르게 되면 유운이 어찌 안심하고 재직할 수 있는 데이겠습니까? 다른 관사로 옮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풍속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부득이 법사로 하여금 주문하게 해야 한다면 운의 장령직을 체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라. 이제 유담년의 서장을 보니 군사를 나누어 협격하여 포위를 풀게 한 일은 강중진이 먼저 이 계책을 세웠으나 담년은 주장으로서 오히려 이와 같은 계책을 하지 못하고 중진에게 힘입었으니 어찌 장수라고 할수 있겠는가? 재상에게 문의하겠다 하니 하고 이어 대관에게 전교하기를 중진의 일은 내일 여러 재상들에게 문의하겠고 김약규는 대전에 따라 채처하는 것이 가하다. 김인손의 서용이 빠르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성전세 한 사람이 귀근하고 오직 한 사람만 있으니 한 사람이 사고라도 있을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승전을 출납하는 일은 잠깐 사이도 없을 수 없으며 또한 갑자기 신인으로 대신시킬 수 없으므로 서용한 것이다. 유해철의 일은 평상시의 일과는 같지 않으니 절목에 구애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오직 공의 경중을 헤아렸을 뿐이다 하였다. 두번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사불 이실죄는 임금에게 대체하는 문서와 신문하는 글을 진실하게 하지 않고 거짓으로 하여 속인 죄를 말한다. 충청실록 12권 승종 5년 8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고 사정전에 나아가 성균관의 관음과 유생들을 강하게 하였는데 좌의정 유순정 우의정 성의안 교성군 노공필, 여평부원군 민효정, 형조판서 권균, 좌찬성희성, 우찬성 김응기, 좌참찬 홍경주, 판윤 윤순, 병조판서 경광필, 제사이점 창녕군 조계상, 병조참판 홍수, 형조참판 이우, 대사원 요세침 등이 입시하였다. 강을 마치고 노공필에게 주문을 행하게 하고 김응기 이점에게 변대를 명하였다. 노공필이 말하기를 관원이 대학을 강하였으나 대학의 뜻을 다 강명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대학 첫장에서부터 종편까지를 종행으로 토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김응기가 답하기를 이른바 명득이라는 것은 곧 마음입니다. 하늘이 음양과 오행으로 만물을 화생하였는데 바르고 또 통한 사람은 사람이요 통한 것은 사람이요 치우치고 막힌 것은 만물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본래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기품은 태어나기 이전에 형성되는 것이요 물욕은 태어난 뒤에 마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허령불명한 것이 때로는 어둡게 되어서 마치 거울의 티끌 같고 물의 물결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본체의 맑음은 일찍이 정지하는 일이 없으니 만약 자신을 반성하여 스스로 살피고 격물치지 성의 중심으로 몸을 닦으면 집안이 가지런하여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는 일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만약 명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뜻을 정성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몸을 닦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정의 백집사와 멀리 가까운 사방에서 흥기하여 본받지 않은 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명덕은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덕으로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이 만약 지선 한 곳에 이르지 않는다면 한갓 그 이름만 있고 실제는 없을 것입니다. 요컨대 이 이치를 잘 알아내어서 만사 만물에 그 극치를 쓰지 않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묻기를 중심의 충실함을 남이 무엇으로 인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까 하니 이재미 답하기를 숨은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는 법이니 중심에 정성이 있으면 겉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남이 나를 보는 것이 자기의 폐관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 선악의 드러남은 마음속의 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묻기를 혈구지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김은기가 답하기를 자기의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니 내가 가지는 것은 간략하지만 그 득택이 미치는 것은 넓은 것입니다. 이것이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요긴한 길입니다. 제용에 있어서 혈구하지 못하면 백성을 파리하게 만들고 자신을 살찌게 할 것이며 사람을 쓸 때 혈구하지 못하면 현인과 불초한 자를 혼동할 것입니다. 오직 어진 사람은 마음에서 사곡함이 없기 때문에 능히 소인을 멀리하고 군자를 천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재물을 내는 데는 일정한 수가 있어 여기에 있지 않으면 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 무왕은 재물을 헛었기 때문에 일어섰고 상주는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홍본 팔정에는 식과 화를 먼저 말하였고 논의에는 말하기를 제용을 전략하고 백성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나라에 버려둔 백성이 없으면 생산하는 자가 많고 조정의 요행의 벼슬이 없으면 공밥 먹는 자가 적을 것입니다. 농사 때를 빼앗지 않으면 하는 것이 바르고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하면 쓰는 것이 오랠 것입니다. 옛날에는 집주의 뽕나무와 삶을 심지 않는 자를 벌하고 백성으로서 직업이 없는 자를 벌하였습니다. 근본인 농사를 힘쓰게 하고 만리인 상업을 억제하면 백성의 덕성이 순화하게 될 것입니다. 근래에는 풍년이 들어도 곡식 귀하기가 금과 같으니 신은 이제 그 도를 다 하지 못하고 만리를 쫓는 자가 많지 않은가 두렵습니다 하여다. 토론이 끝난 뒤에 성희안이 아뢰기를 사유를 많이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종조에 있어서 강경서가 언율현감이 되었는데 사유로 삼기에 합당하다고 하여 불러들여 관원으로 보직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67감의 관원으로서 사유로 삼을 만한 자가 있으면 잘 선택하여 중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유는 전에도 또한 골라서 임명하였다. 그러나 홍문관이나 대관에는 사람마다 임명할 수 없어 사유로 있는 자로서 부득이 옮겼다 임명하지만 그 밖의 다른 직임에는 사유를 옮겼다 임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자 희 아니 아래기란 신이 사설의 염려 이조에 물었더니 내자 부정 김안국이 사유에 매우 합당하나 그의 아우가 이조 좌랑이 되었으므로 옮겨 임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고 노공필은 아래기를 옛날에는 스승된 자가 교회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유승조가 있으나 어찌 능히 홀로 재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유생이 한 사람도 책을 끼고 다니는 자가 없습니다. 또 무사도 활쏘기 배우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성종조에는 지위가 높은 당상관도 또한 다 활쏘기를 익혔습니다. 어유소 같은 이는 일품관이면서 친히 스스로 기사하였으며 김세영은 승지로서 또한 기사에 능하였고 최경래는 70세의 늙은이로도 활쏘기고 말다리는 연습을 조금 더 게을리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높은 지에 이르면 무사는 추솔하다 하여 수습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자에 병조와 함께 장수에 가합한 사람을 뽑아 적어 보니 다만 10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모름지기 따로 상권의 조례를 세워서 자중함을 알게 한 뒤라야 다른 사람들도 또한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둑들이 겸 선전관 수원을 설치하여 차례차례로 근시 좌우로에 중용하기로 하고 시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종조의 장정 박원종, 박영문, 허함 등은 다겸 선전관으로 발신하여 조금은 다 대상이 되어 지금은 다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장으로 가합한 사람도 또 마땅히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변방에 일이 있을 때 유장에 가합한 사람을 보내어 왕환 출립하는 사이 반드시 병사를 익히게 한다면 반드시 수령이 된 뒤라야 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할 까닭은 없습니다. 하고 희안이 또 아뢰기를 양계의 일은 유순종 외에는 다 자세히 알수 있는 이가 없으니 그무에 만약 왕환할 일이 있으면 이 무리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만약 수령이라면 부모가 있는 자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신도 또한 지나가 본 곳은 형세를 조금 알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반드시 남에게 도움을 받은 뒤라야 압니다. 지금 이 선택에 드는 사람은 다 후일에 크게 쓸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지사 이정은 아뢰기를 신이 성균관을 겸대하고 있는데 대사헌이 아뢴 것이 과연 우의정과 아뢴 것과 같습니다. 김안국은 상피할 처지이나 만약 관직의 차례에 상당하다면 임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강이라면 육사칠갑에 또한 가합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였다. 순종 등이 빈청에 물러나와 의계하기를 지금 유담년의 서장을 보니 비록 중진이 이 계책을 먼저 세우기는 하였지만 1등으로 농공할 수는 없으니 창건대 내려서 2등으로 기록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유해처럼 비록 비천하나 상례에 의한 가자라면 신분의 한계를 넘을 수 없지만 이것은 특히 군공으로 주는 것이니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다 아랜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이어 유담년에게 하사하기를 진실로 경의죄를 꾸짖어야 마땅하겠으나 특히 전의 공로가 있기에 죄책하지 않는다. 이제 경이 논공을 균등평하게 하지 않아서 아랫사람의 원망을 가져왔으니 뒤에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김한국은 법을 어겨 가면서 지금을 옮길 수는 없다. 어제 다른 사람이었겠는가? 외직에 있으면서 사유로 합당한 자가 있으면 관원으로 승보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범 8정은 서경 홍범에 나오는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여덟 가지 정치 요강이다. 홍범은 중국 고대 한나라의 우왕 요순 이래의 사상을 정리하여 집성한 천하를 다스리는 큰 법칙으로 보는데 이것이 우때 낙수해서 나온 신구의 등에 적힌 9장의 글이었고 뒤에 기자에게 전하여져 기자가 추연하여 주 무왕에게 전수되었다고 하나 이설이 있다. 홍범은 9가지 큰 법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구주라 하며 그 셋째가 팔정이다. 팔정은 식, 먹는 것과 화, 재화, 사는 제사하여 근본에 보답하는 것이다. 사공은 토지를 관장하여 거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사도는 교육을 관장하여 본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사구는 금령을 관장하여 간사를 부리는 것이고 비는 재후나 먼 나라 사람을 예우하여 왕래 교제하는 것이다. 사는 군사로서 잔포를 제거하는 것이다. 식은 백성에게 당장 급한 것이고 화는 백성이 미천으로 사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식화는 곧 백성을 양생하는 방법이 되는 까닭에 맨 먼저 언급한 것이다. 춘조실록 12권 중종5년 8월 1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홍문관에 선언하고 옥당 완월이라는 어제로 칠원 율시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황려헌의 글이 가장 우수하였으므로 높이 한벌을 한사하라고 명하였다. 충조실록 12권 중종5년 8월 1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강중진, 유해철, 박인손의 일과 파주 목사 태김 등의 일을 아뢰니 파주의 일만을 아랜대로 유노하였다. 춘조실록 12권 중종5년 8월 1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이 무화관에 사친이 열병하였다. 춘조실록 12권 중종5년 8월 1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사헌부가 돕게 하기를 근정법조를 장차 반영하려고 하오나 합당하지 않아서 고치게 되면 어지러이 변경하는 것 같으니 반드시
반포하기 전에 대전에 따라 양사로 하여금 서경 국가에서 새로 법조를 세우거나 새로 수령, 경영관, 사관, 대관, 현직 사품 이상의 관원을 제수할 때 양사에 알려서 그 의첩을 기다린 뒤에 시행하는 것을 서경이라 한다. 하게 한 뒤에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서경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경조 7호 12권 중종 5년 8월 1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가다 대사관 최숙생 지평 김우서가 유담년 유회철 박인손 등의 일을 논하고 또 논하기를 강중진의 공을 한등 내렸다고는 하나 그래도 옳지 않으니 청컨대 녹공하지 마소서 하고 영사 이유순정은 아뢰기를 관례에 따라 품계를 올려주는 것이라면 마땅히 한 품에 구애될 것이지만 만약 일에 대한 공이 있다면 마땅히 특별한 언전을 베풀어 권장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군공에 대한 보상이 비록 많다 해도 유회처럼 본도 사람이니 반드시 상을 내리고 벼슬을 승진시킨 뒤라야 권리하는 도리가 될 것입니다. 양계에서는 비록 갑사라도 오랑캐 한 사람만 잡으면 당상관에 승진하여 배윤성 최성만 같은 자가 당상에 승진하여 첨삼 만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철의 일은 한 사람을 상조 100사람을 권장하게 되는 것이니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하고 숙생은 아뢰기를 양계의 일을 어찌 예로 원용할 수 있겠습니까? 회철은 본시 서얼이며 또 군공도 없으니 큰 공도 없으니 한 품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첩이 구분이 매우 분명하니 천류로서 만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재물로 상사하는 것은 좋으나 왕작을 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회철이 비록 천얼이나 상으로 가자는 것을 한 품에 구애할 수는 없다.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춘조실로 12권 중종5년 8월 1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홍은필이 아뢰기를 신이 종사관으로 전라도에 갔더니 역로가 조잔하고 말도 곤쾌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찰방이 교차를 잘 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이제 듣건대 승을 혁파하고 찰방을 더둔다 하는데 찰방은 조석의 지공과 출입할 때의 추종이 승보다 반드시 배나 더할 것이니 조종조의 법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중종실로 12권 중종5년 8월 1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논하고 헌부가 형조 난관이 모여 술 마신 일은 공비로 할 일이 아니니 추구할 것을 아뢰고 속히 채직할 것을 청하였다. 대답하기를 형조 난관은 채직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로 12권 중종5년 8월 1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경상우도 조방장 김경희가 치게 하기를 외선 두 척이 본도로부터 나와서 제포 이르러 정박하였는데 평실화 등 20인의 투항자들입니다 하였는데 이 일이 방어청에 내려지자 나추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충정실록 12권 중종5년 8월 19일 임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김경 정은 소세량이 유담년 강중진 박인손 유회철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12권 중종5년 8월 19일 임인 두 번째 기사 방어청이 아뢰기를 건번에 제포에 와서 항복한 외인 21인을 만약 다 잡아온다면 역로가 피폐하고 군졸들도 피곤할 것이니 청컨대 2인만을 잡아다가 문죄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진에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신등이 감히 천편하지 못하겠으니 수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널리 의논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12권 중종5년 8월 19일 임인 세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5년 8월 19일 임인 네 번째 기사 한 형윤을 한 승부 좌윤으로 이 희맹을 형조 참의로 이 좌견을 동부 승지로 최중홍을 겸 판결사로 김세필을 부제학으로 어득강을 장령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12권 중종5년 8월 19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사천혈감 문상보가 수졸들을 침학하여 과람하게 면포를 거두드려 장호를 범하였으니 행대를 보내서 남김없이 추문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은 12권, 중종 5년 8월 2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장령 유인기, 정원 이언호가 유담년 강중진, 유해철, 박인선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종실은 12권, 중종 5년 8월 2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김수동 등이 의계하기를 지금 평시라 등의 말을 들으니 그가 들어간 뒤에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와서 고변하여 공을 요구한다 합니다. 그가 말한 구도에 청병하여 길을 나누어서 공격하려 한다는 말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보복하는 일을 저들이 반드시 잊지 않을 것이니 신등이 매양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석철, 유계종이 이도의 일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 청컨대 불러서 물어보소서. 또 외인 우두머리 사민을 군관 중에 무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암양하여 올라오게 하고 나머지는 창령 김해 등처에 나눠 수금하게 하여 도의 관찰사가 주문을 마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소서. 외적이 만약 동서로 나눠서 입고한다면 그 기세를 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니 김석철 유계종으로 방어사를 삼아 각각 종사관 1인 군관 10인을 거느리고 가게 해서 좌우도를 가리지 말고 병사와 같이 의논하고 임시하여 구원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은 12권, 중종 5년 8월 20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양사가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종실은 12권, 중종 5년 8월 20일 개묘 네 번째 기사, 비어 방략을 경상도 병사에게 내려주었다. 첫째, 본도의 군사와 한량은 우선 합번하여 사변에 대비할 것. 둘째, 적이 만약 큰 세력으로 온다면 작은 보루의 병력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니 좌도에서는 해운포를 동네 제석곡에 합하고 다대포는 부산포에 합하며 두목포는 기장에 합하고 군용포는 서생포에 합하며 우도에서는 우고개를 선고개에 합하여 율포는 합하고 율포는 지세포에 합하여 대변할 것. 셋째, 사량에 변고가 있으면 의령 현감이 본현의 군사를 거느리고 삼천진에 달려가서 사천 현감과 더불어 병력을 합세하고 근처 두무 악선을 많이 모아서 들어가 구원하려는 성세를 크게 부려서 성원할 것. 넷째, 연해의 거민들은 이미 옮겨서 환란을 피하게 하였고 또 그들의 재산 또한 내지에 옮겨두게 하였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이 이사하는 것을 괴롭게 여겨 어두운 밤인 반드시 돌아와 옛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혹시나 적이 있다면 도피할 길이 없을 것이니 전일의 공문에 따라 응검할 것. 다섯째, 적이 통행하는 길목에 밤에 복병을 숨겨두어 정찰하다가 적변이 있으면 달려가 보고하게 하라. 적이 만약 성을 포기하면 적의 후면에서 혹 활을 쏘기다고 혹은 각을 불며 방포하여 구원병이 와서 구원하는 것처럼 하여 적으로 하여금 놀라서 무너져 흩어지게 할 것. 여섯째, 내지에 무죄 있는 수령은 각각 그 고을의 아전에 무죄 있는 자가 있으면 다수를 가려 뽑아서 군장을 정돈하였다가 적변이 있을 때는 절도사의 절제를 들어 거느리고 가서 방어에 조력할 것. 일곱째, 장졸 중에 겁내고 나약한 자가 있어 적을 보고 함부로 쏜다면 화살이 다할 것이 염려되니 적이 만약 성을 포위하였거든 각각 성머리에 형체를 숨기고 엿보았다가 쏘아서 적중시킬 수 있는 자만을 쏠 것. 여덟째, 거제 남의 사량 정량 등의 진은 다 해도에 있어서 만약 오래도록 포위되면 군량은 떨어지고 원병은 끊어져서 보존에 지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니 병량은 모두 저장과 준비를 배나 더 조치할 것. 아홉째, 병가의 응변을 일일이 멀리서 헤아릴 수 없으니 기회에 임하여 승리를 얻는 것은 주장의 절도에 맡긴다. 또 이 조목의 열가한 일에 만약 불편한 것이 있으면 혹이나 고집하지 말고 또한 사이에 따라 처치하라. 아울러 충청 전라 강원의 삼도에 유시한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8월 20일을 갑진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사한 유세침 대사관 최숙생이 유담년, 유해철, 강중진 등의 일을 논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8월 20일을 갑진 두 번째 기사, 윤대를 듣다.
중종 7월 12건, 중종 5년 8월 20일에 갑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고 사헌부가 아뢰기를 한 형류는 전에 이미 논박을 받았으니 좌윤을 삼을 수 없으며 현령 이 맹우는 소행이 광패하여 현의 피폐함을 소복할 수 없고 신계부윤 이 계복은 성질이 본래 번잡하여 경주 같은 곳에서는 큰 곳에서는 합당하지 않으니 모두 체임하소서하니 이 맹우만 재임하라 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칠호 12권 중정원년 8월 20일에 갑진 네 번째 기사. 여조가 함경절도사의 계본에 따라 아뢰기를 수은두가 노목합에게 침노를 받았는데 만약 우리 본토에 들어오지 못하고 포주로 돌아간다면 후환이 없지 않으리니 참근대 수야에 시행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란 수원두가 노목합에게 침노를 입고 힘이 약하여 우리나라에 내투하니 그 정이 가련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계로서는 우리나라 사람과 오랑캐가 섞여 산다는 것은 경솔하게 그 단서를 열 수 없습니다. 노목합의 말을 들으니 그가 수원두에게 깊은 원한이나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다만 매번 내려와서 침노하는 것은 거금두리의 쇠하니 수원도의 밀고에 의한 것이라고 잘못 듣고 침노한 것이라 합니다. 한 곳에 모아놓고 알도록 설명하게 하였더니 이것이 이미 그것이 수원도의 밀고가 아닌 것을 알고 서로의 원한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원도가 그의 강세함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함께 살고자 하지 않고 포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말한 것이나 그가 포주로 돌아가겠다는 설도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다심으로써 타일러 깨우친다면 사세가 화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포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해 그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뒷날 저희들끼리 혼란이 있을 때마다 힘이 약한 자가 와서 다 포주로 돌아가겠다고 공동할 때 우리나라에서 장차 일일이 그들의 내지 입주를 청종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수원두가 포주로 돌아가는 것은 비록 염려되나 우리와 오랑캐가 섞여 산다는 것은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니 다시 절도사로 하여금 노목합과 수원두 등을 모아놓고 조용히 후하게 대접하면서 면전에서 반복하여 논변하여 화해하도록 힘써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그래도 만약 전처럼 서로 뜻이 어긋나고 거슬린다면 속히 치계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좇았다. 중조 7월 12권 중종 5년 8월 20일에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외인 평시라 이라 삼보라를 의금부로 내렸다. 중조 7월 12권 중종 5년 8월 21일에 갑진 여섯 번째 기사.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 유담년이 치계하기를 지금 온 외노가 도주가 도둑질하고자 하여 크게 군사를 모으고 있으므로 와서 고변한다고 하므로 방안 여러 가지 일을 더욱 조치하여 변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실화가 내부한 형편을 살펴보니 삼포 외인들이 도주가 반란을 일으켜 위협으로 화친을 맺고자 하다가 두 번이나 실패한 뒤로는 전혀 화친할 가망이 없어지자 도주가 도리어 삼포 외인과 결탁함으로 위의 외인들을 피차 모두 살 곳을 잃어서 생업의 길이 없게 되어 사변을 진고한다고 칭탁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육단하여 내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따라 나올 사람들이 또한 자취를 이을 것이니 그들은 마땅히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만약 도주의 대관이 서계를 가지고 나온다면 관례에 따라 관사에 들게 하고 접대해야 할 것인데 지금 외관 웅천 제포의 관사가 모두 불타버리고 아직 수습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니 이를 방어청에 내렸다. 육단은 사주의 표시로 우도수 벗고 몸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종 7월 12권 중종 5년 8월 2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집이 김관 정은 이은호가 유담년 강준진 유해철 이계복 강형륜 등의 일을 논하여 두 번이나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참찬간 이 장군이 아뢰기를 어제 수운두에 대한 논의를 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내지에 사는 것을 허락하자고 하였으나 김수동만이 우리와 오랑캐가 섞여 사는 일의 단서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만세에 바꿀 수 없는 떳떳한 말입니다. 그러나 신이 전에 북도의 병사로 있을 때 노목합이 회령의 성 밑에 사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개변을 보니 수원두를 침책하여 편안히 살지 못하게 하고 금년에 농작물도 또한 다 베어버렸다 하니 그 사세가 반드시 다시 화목할 수 없어 서로 싸워 사살하게 이를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살지 못하고 포주로 들어간다면 그들의 무리 20여구가 도리어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한문에 지금은 사미의 적변 소식이 있는 데이겠습니까? 저들은 향도 한 사람 얻는 것을 매우 중하게 여기고 있으니 모든 도로의 형편과 군비의 허실을 묻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재화를 나누어 갖는 것을 이롭게 여겨 앞을 다투어 입고한다면 서북에 사변이 생길 것이 염려됩니다. 신의 생각으론 이 일은 진무제가 오랑캐를 평천에 옮기고 아조가 외변을 산포에 살게 허가한 예와 같지 않다고 봅니다. 경성, 경원 같은 곳에 귀화하여 사는 자가 매우 많으나 물고기를 잡고 장사를 하여 변명과 다름이 없으니 지금도 황해도에 나눠 살게 허가하여도 아마 잘못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매우 마땅하다. 자늘의 의논은 내 지에 사는 것을 허락하고자 했으나 대간이 말함으로 타일러스 도로 들여보내게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오랑캐가 섞여 사는 것은 실로 크게 염려되고 도둑을 놓아주어 근심을 남기는 것 또한 중대한 일이니 마땅히 다시 널리 수의해야겠다 하고 이어 수원두에 관한 의득을 도로 거두어 드리도록 명하고 이 장군에게 전교하기를 개품한 야인에 관하여 아랫일은 널리 의논하고자 하였으나 이제 개본의 영상의 의계를 보니 다시 사리를 개진하여 타이르게 한 뒤에 처치하여도 늦지 않으므로 다시 논의할 것이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8월 2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지평 김우서 헌납 성세창이 유담령 강중진 유해철 이계복 한형윤 등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특징간 이손이 아뢰기를 귀한 박상 동견은 거제에 살았는데 외적이 입고하였을 때 오세한과 함께 선두에서 돌격하여 적을 참액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1등 군공의 녹공에 참여하게 되어 상으로 면포 15비를 주고 또 특별히 승마를 하사하시니 국은이 치중합니다. 그러나 호인은 관작 얻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니 신의 생각으로는 벼슬로 상 주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귀하하면 비록 공이 없는 자라도 관례에 따라 이쁜 벼슬을 주는데 하물며 공 있는 자이겠습니까? 동네의 교생 구세 아는 문을 열고 적진에 돌격하여 참액할 때에 창에 찔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겨우 소생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농공 때에 또한 1등으로 기록하여 아뢰었으니 특히 관작으로 보상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박산동계와 구세한 등에게 다시 상사를 더하는 것이 가하다. 하자 이 손이 또 아뢰기를 수원두가 노목학과 불화의 사세가 같이 살수 없습니다. 만약 포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변환이 생길 것이니 황해도 같이 땅이 넓은 곳에 사람이 드문 곳에 나누어 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승지 이 장군도 또한 그렇게 말하였다. 마땅히 다시 다 이르게 하여 그 형체를 보아서 처치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8월 2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지평 김병 정원 이여가 유담령 강중진 유해철 한형륜 이계복 등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8월 2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8월 24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영의정 김수동 등이 의궤하기를 박산동계에게는 이미 면포와 승마로 상사하였으니 이제 다시 상작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궁정과 의복을 하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구세아는 처음에 1등으로 농공하였으니 다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월등한 제의가 있다면 변장이 스스로 군관으로 고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사복 등의 벼슬로 삼을 수도 있으니 이제 반드시 다시 상사할 것은 없습니다. 아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외인 평실화가 공사하기를 대대로 국은을 입으면서므로 오로지 사변을 구호하기 위하여 나왔을 뿐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제포의 승이 함락된 뒤에 본도의 도주가 대관 종성친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러 섬에 청병하니 여러 섬의 추장들이 다 응낙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올 선착과 군사의 수는 적실하게 알수 없습니다. 11월 이후에는 바다의 풍랑이 험악하여 배를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9월, 10월 사이에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가연 조기 박다 등의 섬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항상 처자를 배 안에 싣고 다니면서 도둑질하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낯빛은 걷고 털은 누르며 언어와 복식이 여러 외인과 다르고
활성대 능숙하고 또 칼을 잘 쓰며 물속에 잠수해 들어가서 배를 뚫는 것이 가장 그들의 장기인데 본도 도주가 가이언족을 시켜서 먼저 와서 도둑질을 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근본 원인은 달과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나 전년에 본도가 특히 종성명을 보내어 새 도주의 도서 받기를 청하는 이로 부산포 제포에 와서 머무를 때 부산포의 외인들이 제포 첨사가 상주하는 외인을 친노한다는 일을 종성명에게 고소하니 성명이 이것을 도주에게 통수하고 상경하였다가 포구에 돌아올 때 부산포의 상주 외인의 두목 등이 또한 와서 고소하였습니다. 종성명 또한 조정의 접대가 전례와 같지 않다고 하여 드디어 분한 생각을 품고 섬에 들어가서 도주에게 군대를 보내 입구하여 참사를 죽일 것을 권하니 도주가 말하기를 이제 조선이 망부에게 치전하려고 하여 사신이 장차 올 것이니 내 마땅히 이 뜻을 조선에 구하여 제포 참사를 지지하거나 혹은 해직하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성명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몰래 성친과 반란 모의하니 도주가 금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수로는 성명이 수장이고 성친이 아장이며 노둔도로가 제3장이 되어 병선을 나누어 거느리고 작정한다는 일을 들었을 뿐이요 그 나머지 절차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산포 외인 등이 안골포에서 도둑질을 한 일은 도주가 모르고 있었는데 산포의 한거 외중에 제포의 대조 금두 등이 관하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몰래 나와서 도둑질하고 돌아간 뒤에 도주가 비로소 알고 성내어 말하기를 내가 화친을 청하고자 했는데 너희가 함부로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여 화친의 길을 끊었으니 매우 부당하다 하고 그중 10여인을 죽였습니다. 모든 일은 도주가 종대선과 더불어 의논하여 항상 그의 말을 좇았으나 도둑질한 뒤에 종대선이 도주에게 원한을 만들 수 없다는 이를 말하고 또 조선의 관직을 받은 사람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자고 말하니 도주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스스로 먼저 헌단을 야기하였으니 화친을 청할 낯이 없다. 만약 사람을 보냈다가 구류하고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더욱 부끄럽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나이 젊은 용사인들이 또한 입구하기를 권함으로 도주가 종대선의 말을 듣지 않고 장차 군사를 일으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말한 젊은 용사인들은 용감하고 건장함이 남보다 뛰어나며 활 쏘고 말 달리며 칼 쓰는 것은 모두 잘 하는데 항상 도주의 좌우에 있어 밤낮 떠나지 않습니다. 본도 사람들이 모두 잘 하는데 항상 도주의 좌우에 있어 밤낮 본도 사람들이 모두 의논하기를 조선 사람은 말 달리며 활 쏘는 일을 잘해 만약 그 마음먹을 만든다면 저들이 마음대로 달리면서 발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지금 그 마음먹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성을 공격하는 2층으로 된 수레를 만들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니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자 유순 김수동 유순정 성희안 민효승 권기훈 강원 이계남 이손 김응기 홍경주 윤숙 신윤모 신용계 정광필 박열 홍숙 김봉 윤희평 경세창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제 평시라 등의 초사를 보니 산포에서 도둑질한 일은 도주의 본의가 아니라 말하고 또 말하기를 안골포를 도둑질한 일은 산포의 상주 외인 대조 금두 등이 한 일로서 도주가 그가 함부로 입구한 것을 성내 10인을 죽였다고도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종대선 등이 사람을 보내 청화하려고 하자 도주가 내가 먼저 스스로 헌단을 만들었으니 청화할 면목이 없다고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하기를 도주가 대관 성친과 같이 의논하여 여러 섬에 청병하여 9월에서 10월간에 나올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도주가 가연조기로 하여금 제 마음대로 도둑질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도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앞뒤가 변하고 간 사이 한편으론 도주의 주의를 엄폐하고 한편으론 도주의 위세를 과장하며 이름은 비록 고변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우리의 얕고 기쁨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만약 경상도에 구수한 외인들을 출국한다면 이곳과 저곳 외인들의 거지 꾸민 초사가 반드시 서로 어긋나게 되어 그들의 실정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입고한다는 시기가 지나게 되면 그들의 고변이 진정인지 거짓인지도 알수 있을 것이니 우선 잠시 그들을 수금해 두고 그 종말을 봐서 처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무에 만약 투항을 빙자하여 화친을 빈다는 말을 하여 오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너희들 섬이 나라의 후한 은혜를 배반하고
스스로 반란을 일으켰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다. 마땅히 군사를 동원해 죄를 물을 것이니 어찌 너희들이 화친을 청하며 속에서 우리를 놓치려고 속이는 말을 듣겠는가? 만일 도주나 대관이 그 죄악을 수창한 자 수십인을 죽이고 몸소 와서 항복한다면 마땅히 조정에 전개하여 그 거취를 품의할 것이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고변이라고 말하지라도 그 고변하는 사연만을 들을 뿐 접대하는 것은 허용하지 말 것이며, 혹 도주의 서계를 가지고 온 자가 있을 때는 또 말하기를 서계는 내 마땅히 전개하겠으나 너희들을 접대하는 일은 조정의 지령이 없으므로 감히 독단으로 처치하지 못하니 너희는 마땅히 급히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만약 결말을 알고자 하거든 다시 와서 듣고 가도록 하라. 이렇게 유시를 내리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충정실록 12권 충정 5년 8월 24일 정미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가 치계하기를 용천에 사는 사람 김철리 등 5인이 탕참 지방에서 사냥하다 몰래 남의 집에 마피를 훔쳤으므로 붙잡혀 구류되었다고 합니다. 탕참 지휘의 공문에 의하여 이렇게 장계합니다. 충정실록 12권 충정 5년 8월 2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문신들에게 이문과 한의 전강을 행하여 통회한 김황에게 아마를 하사하였다. 충정실록 12권 충정 5년 8월 2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허문관 부은격 이자를 평안도에 보내니 김철리 등을 추국하게 하고 김수동의 말을 따른 것이다. 충정실록 12권 충정 5년 8월 26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최숙생 장녕 유인기가 강중진 유해철 이계복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12권 충정 5년 8월 26일 기후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영로가 피폐하고 잔폐하고 흉년이 들었으니 팔도의 모든 재상 경찰관을 보내지 마소서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충정실록 12권 중종 5년 8월 2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이 동교에 관가하였다. 김백기란 노인이 칠은 율시 이 두수를 바치니 정원에 두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로 12권 충정원년 8월 28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어제 그가 앞에서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130인이나 되었다. 이들은 반드시 소송을 판결하는 관리가 백성의 원통한 것을 들어주는데 미진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회사로 하여금 기일을 정하여 심리하여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8월 28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이문을 정시하였는데 사관은 헌납 성세창이 어둠을 찾아하니 높이 일령을 하사하였다. 증정실로 12권 증정5년 8월 2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김관정은 이언호가 강중진 이계복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증정실로 12권 증정5년 8월 2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심정을 황해도 관찰사로 남건으로 호조 참판으로 이자견을 동부 승지로 삼았다. 충정실록 12권 중종5년 8월 3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김병 헌납 성세창이 강중진 유해철 이계복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12권 중종5년 8월 3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변수형은 성질이 본래 창렴하지 않으니 도총부 도사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사복시 곡초의 박납을 폐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12권 중종5년 8월 3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고 진수건의 처 한씨가 그의 아들 홍필이 죄의 연좌 되어 귀양간 것을 석방에 돌려보내서 생전에 서로 보게 하기를 성함으로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고 명하니 김수동 등이 의논드리기를 모두 경솔하게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니 다만 서로 만나보게 하는 것만 허락하는 것이 가합니다니 그대로 따랐다. 충정실록 12권 중종5년 8월 3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영화보수 이정주가 그의 아버지 이복중이 억울하게 역신 속에 포함되어 먼 곳에 유배되었으니 이 요청의 예의에 따라 고루 천원을 입게 해주기를 청하므로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고 명하니 김수동 등이 의논드리기를 일이 난역에 관계된 것이니 가볍게 방면을 논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충정실록 12권 중종5년 9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강중진 유해철 변수양의 일과 사복시의 곡조 박나비를 아뢰니 박나비는 대전에 따라 시행하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다 윤허하지 않았다. 정조실록 12권 중종5년 9월 2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정조사 황맹헌이 장차 떠나게 되어 병으로 사퇴하니 상이 채직하라고 명하였다. 정조실록 12권 중종5년 9월 2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강중진 유해철 변수양의 일을 개정하기를 청하니 상이 수양의 채임을 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5년 9월 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이어 계복을 들었다.